어, 더스트 실하고 오일링, 더스트 실. 보통은 근데 한 번 정도는 재활용을 하기는 해요. 한 번 정도는. 저도 없으면은 그냥 조립을 하거든요. 안 세면은 그냥 쓰긴 하는데 이게 씹히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뜯으면은 무조건 교환 원칙이고 그 등유라든가 뭐 이런 그 케미컬류에 잘못 담궈두면은 세척한다고 담궈두면은 오링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오링 안 늘어나는 선에서 좀 잘해야 돼요. 그래서 보통은 비르트 파츠 클리너 말고 브레이크 클리너가 있어요. 비르트 브레이크 클리너를 쓰면은 뭐 그나마 큰 변형 없이 할 수는 있어요. 캘리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닦아서 칫솔질 하는 게 제일 좋고 세제 가지고 중성 세제로. 16년식 부사 타세요? 그러면 근데 리어 캘리퍼 오버홀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피스톤 리어 피스톤만 물 묻은 칫솔 가지고 슥싹슥싹 닦아도 괜찮지 않습니까? 신부사 토키꺼 대구도 막 그래요. 한 4,50명씩 생긴 것 같습니다. 아 골무가 튀어나왔어요. 근데 권대현님 오일 새는 거 아니면은 더스트 실만 씹힌 거면은 더스트 실 살짝 근데 어차피 조립하기는 아 그래 하긴 해야겠다. 그래 뭐 하십시오. 보면은 근데 부속대가 그래 비싸진 않을 거예요. 한 스님께서 오다 넣으면 조리 주문하실 수 있을 건데 저는 근데 개인이다 보니까 바이크 관련 사업자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스즈키 코리아 쪽에서 제가 부속을 주문을 못하고 그냥 지인들한테 부탁도 하긴 했었는데 뭐 그거마저도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직구합니다. 해외 직구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요. 리어 캘리퍼 뭐 여기 보면은 3번이 아 키트로 나온거나 실이랑 피스톤이랑 2번이 피스톤 세트고 싸다 어 요거 실까지 해가지고 24달러면은 배송비 포함해서는 한 5만원 돈이면 끝나겠네요. 어. 그리고 실이랑 그러니까 실 세트 요거 3번 요게 지금 10.37달러인데 요게 뭐 이거는 해외 구매 기준입니다. 어이 깜짝 놀래라. 네. 일본에 택배비만 31달러 나옵니다. 저는 스즈키 코리아에 16년식 하야부사 뒤에 캘리퍼 저거 그 실 오일 실 더스트 실하고 포함된 이거 키트니까 그걸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스즈키 코리아에 재고가 있으면 바로인데 스즈키 코리아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주문하는 거나 스즈키 코리아를 통해서 주문 받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았어요. 아 자가정비를 하면서 아는 부분에서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더라는 겁니다. 겪은 바로는 제가 그 오토바이 그 97년식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제 리빌드를 했었거든요. 그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고생을 좀 했었어요. 나름 맨땅에 헤딩을 좀 해가지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좆문가입니다. 좆문가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.